솔직히 뭐 지난 라운드는 하위권에 있는 팀들의 약진이 돋보이는 라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9위인데요. 수원 삼성이 8위 서울과도 3점 차지만 수원 삼성에도 이제 일본 출신의 마나부 선수가 지금 백업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김민중이 들어갑니다. 왼발 슈팅! 아, 지금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올려줍니다. 올려요! 밀집을 하게 되면 크로스 공격을 통한 높이 있는 공격을 그동안 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오나르도가 그 수가 안 되거든요.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로 해서 심플해요. 그냥 올려놓고 붙여가지고 머리 싸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단 한 번이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나왔는데 네. 김태환 선수의 칼날 크로스가 마틴 아담의 머리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크로스를 안 주려고 계속 오버랩을 안 타간 건데 예. 지금은 여기서 김태환 선수의 궤적이 너무 좋았고요. 마틴 아담 놓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홈에서 울산이 1-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다시 앞으로 전체 패스 마틴 아담이 힘으로 버텼습니다. 이규성이 나갑니다. 이규성 뒤꿈치 패스. 그러나 한번 잘렸는데요. 마틴 아담이 내줬고 바코. 바코. 자, 바코의 도전적인 패스인데요. 예~ 엄원상. 자, 엄원상이에요. 수비를 높일 수 있는데요. 박대원이 따라붙습니다. 엄원상 넘어지진 않았고요. 자, 울산은 마틴 아담의 역할을 여기까지라고 봤습니다. 네. 마틴 아담을 불러들이면서 레오나르도를 투입시킵니다. 뿌리했고요. 다시 이 꿀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점프도 예.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수비수 뒤에서 어느새 좋은 위치 잡고 그냥 툭 가다 냈습니다. 맞습니다.